저는 지금의 남북관계가 반드시 개선돼서 남북이 서로 어우러지는 통일의 시대를 열 것을 확신합니다. 미래를 예비하고 토대를 쌓아가는 사람만이 진정 미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부침 속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포 시민들에게 또 전 국민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알려야 되고요. 남북 통일의 시대에 맞춰서 경기도 또 정부와 함께 김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도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으며 2018년부터 3년간 연속으로 우수기관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비상체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매주 1회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구축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아침을 여는 청렴 반송을 매주 수요일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매주 화요일 서울 행정망 청렴 퀴즈 교육을 활성화로 정답자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청렴 문자 방송을 매주 1회씩 발송하는 등 비대면 청렴 반부패 교육을 적극 추진한 결과가 금년도 청렴도 상위권을 달성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감동하는 청렴하고 친절한 행정으로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